자, 오늘 드디어 나눔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눔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현아팜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인데요.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 고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쭉 포장을 했습니다. 요것은 가지, 호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오늘 나눔하려고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참 예쁘고 기분이 참 좋네요.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기쁨을 주는 건데 이게 나눔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1년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남고 이제 이렇게 가을 추수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나눔하려고 이렇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줄콩입니다. 줄콩, 호랑이콩 여러 가지 푸콩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드셔야 되는 줄콩. 요것은 밥에 그냥 안쳐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은 대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요 대추 조금씩도 포장해 놨고요. 요것은 제가 좋아하는 맨드라미 차입니다. 맨드라미 꽃차. 요것은 이제 이렇게 놓고 물을 끓여서 이게 우려서 드시면 되고요. 맨드라미 꽃차는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도 좋고 눈도 좋아지고 그 혈관을 깨끗하다 보니까 영양 공급을 아무래도 잘하겠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뭐 요런 차라고 합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이것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좀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청양고추 꼭지를 땄어요. 홍청양하고 파란 청양 이렇게 조금씩 담았는데요. 무슨 이게 꼭지를 다 뗐기 때문에 바로 냉동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서 양념 쓰셔도 좋고요. 썰어서 보관을 해도 좋고요. 많이는 아니니까 뭐 조금씩 했고요. 요거는 가지 말린 거. 가지 말린 것은 굉장히 이게 어린 걸로 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불려서 볶아 드셔도 되고요. 가지 밥을 해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불려서 가지밥을 해서 가진 양념 간장을 해서 비벼 드셔도 좋고요. 이것은 호박 말린 겁니다. 호박 말린 것도 마찬가지로 불려서 볶아 드시거나 뭐 된장찌개 같은 데 넣으셔도 되고요. 호박밥을 해 드셔도 되고요. 필요한 데 쓰시면 되고요. 이거 참 예쁘지 않나요? 아주 예쁘죠? 예. 만지면 아주 이렇게 매끄러워서 기분도 좋아요. 근데 속도 노랗고 맛있어요. 밭같이 생겼지만 밭이 아니고 떡호박이랍니다. 새로 나온 10분용 떡호박. 반 갈라서 씨를 빼고 그냥 쪄 드셔도 되고요. 그 속에다가 뭐 좋아하는 것들 뭐 이렇게 고기를 넣어서 뭐 이렇게 찜을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오곡밥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과일이나 뭐 좋아하는 거뭐 이렇게 넣어서 뭐 치즈도 넣고 이렇게 해서 쪄도 되고요. 그래서 드시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뭐좀 호박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반 갈라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렇게 해 먹으니까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이것도 하나씩 선물 10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또 무하고 상추도 내일 따서 같이 조금씩 넣어드릴까 합니다.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요거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내일 오전까지 문자로 010제 전화번호 010-2673-0119번 문자로 주소와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 성함 요렇게 해서 주시면 그 10분 세탁순 내일 보내드릴 겁니다. 내일 보내면 모레쯤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애지중지 친환경으로 키운 요 농산물 받아보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눔하는 게참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세번 정도 복숭아 날 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가 오늘이 날짜가 2002년 10월 22일인가요? 3일인가요? 그렇게 됐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문자 주시면 010-2673-0119번으로 119번 소방소 전화죠. 문자 주시면 제가 선착순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